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HP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ST큐브, HPSP, 방금 ST큐브를 찍고 와가지고, HPSP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HPSP가,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또 같이 또 영상을 찍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뭐였죠? 가온칩스가 있죠? 근데 가온칩스랑 흐름이 너무 흡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 가격대예요. 전고점 구간 뚫어 넘어주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끌어냈던, 그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끌어냈던 그딱 초입 구간에서 정확히 지지하고 반등 줬어요. 근데 가온칩스도 똑같아요. 예, 가온칩스도 보시면 전고점, 그리고 여기가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거든요. 분봉으로 보면 똑같이. 그리고 11선 반등. HPSP도 어떻다? 11선 반등. 예, 그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있었던 게뭐 뉴로모픽 뭐 이런 해가지고 또 반도체 삼성이 뭐 한다 뭐 이래가지고 또 움직였어요. 예. 근데 사실 뭐 장비 쪽은 그렇게 엄청난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반도체 쪽이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예. 다 예전에 사실 반도체 하면 반도체 좋다 하면은 업종 따라서 우르르르 올라갔었던 그런 경험이 많은데, 오늘은 좀 그런 흐름은 사실 좀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런 흐름은 보여주진 않았고, 이슈가 있는 친구들은 움직였어요. 이슈가 있는 친구들은 움직였는데, 반도체 어제 미장에서 반도체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기술주들이 좀 밀렸었죠. 예, 그치만 더 중요한 건 내일 아침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이지 않을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우리나라는 그에 따라서 종목들이 반응을 할 거죠.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 대로 반응을 하고,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온 대로 반응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오늘 반도체 업종이 어땠다, 오늘 뭐 2차전지가 좋았다, 바이오가 좋았다, 이거는 일단 오늘까지가 끝이에요. 오늘까지 그냥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구나 하고 끝이고,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난히 유독 더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또 많이 받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엔비디아라는 뭐 사이즈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사실 그 기업이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정말 많이 내일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 남은 산이다라고 하면 산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그런 일정 중에 하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저는 다른 반도체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라리 뭔가 엄청 서프라이즈 느낌보다는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막 좋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막 과열돼가지고 막 너도나도 막 반도체 우르르 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적당히 그냥 시작을 해서, 예, 적당히 시작을 해서 그 후에, 그래도 반도체 겨울은 지났다, 약간 요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이 보다 더전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좋으면 좋겠는데 라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좋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가온칩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요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뭐다? 전고점 부근. 예, 전고점 부근에 대한 11선 반등 나와줬고, 그 이후에 어디? 요 구간. 요 구간이 꽤나 많이 중요하겠죠? 예, 요 구간이 꽤나 많이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 과연 지켜주는지,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네. 예,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못 버티고 밀려 내려갈 건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죠. 두 가지의 가능성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 상황은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멈췄습니다. 개인들이 오랜만에 매도해줬고, 기관들이 좀 너나 할 것을 좀 매수를 좀 담았는데, 반도체가 괜찮겠다라는 기대감일지,
반도체가 괜찮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뭐 예단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예단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으로서는 내일 아침에 아침에 여러분들 또푹 주무시고 딱 일어났는데 이제 뭐 출근하실 때쯤 되면은 이제 결과 나오겠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일지 아니면 반도체 오래 해먹었다 다른 쪽으로 움직일지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HPSP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우리 계속 보던 구간이죠. 요기 이탈 전까지는 그래도 굳이 이거를 팔아야 되나 싶은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뭐 반도체가 좋든 2차 전지가 좋든 바이오가 좋든 자동차가 좋든 다 떠나서 허브인드 TV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좋은 종목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체험 이제 100기예요. 100기의 체험이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이런 또 체험이었기 때문에 좀더 뜻깊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100기 이제 곧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체험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요 자리 빛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VIP와 동일한 종목으로 체험 진행해드릴 예정이니까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전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